뒷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혁이하고 하나가 이렇게 밥그릇이 두 번 먹었잖아요. 이렇게 뒹굴고 발풀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널러져 있으면서 이렇게 벽에 담겨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애를 둘이 하나씩 안고 뒤 트렁크에다 세우고 가는데 하나가 푸시럭거리면서 깨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 앉아서 아 엄마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좀 비벼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날에 먹고 싶은 게 된장찌개예요? 근데 너무 야. 가슴이 아픈 게 내가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잘 살겠다고 아이들을 제가 손님들한테는 따뜻한 밥을 항상 해주면서 정작 나의 자식들한테는 따뜻한 밥을 한 번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되게 가슴이 아프고 하나가 된장찌개 하면 가슴이 내가 된장찌개 깜짝깜짝 놀래요. 그때 생각이 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쉬는 날 다른 사람 쉬는 날이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을 해야 그 집 애들은 사실 어린이날을 잘 없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최양라 씨한테 하나 아빠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애들을 위해서 한번 저기 시간을 좀 내줘 그랬더니 아 오늘 길 밀릴 텐데 최양라 씨는 개인적으로 네. 길 밀리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남자들이 싫어. 차 막히고 이러면. 그래서 이제 차를 길 타고 길 밀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정도의 차이지 다 싫어할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 나는 또 애들 그런 걸 무시하고 내 취향이 그냥 고깃집에 가서 그냥 구워 먹고 그게 낫지. 매운탕 먹으러 가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매운탕. 아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갔었잖아.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 하나 생일날 네. 너 어디 갈래? 그랬더니 그런 데를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아 그러면 그 가자. 네네. 갔더니 꽃갈무지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쓰려는 거야. 사진 찍어야죠.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아들놈이 허기가 아빠 나는 안 쓸래? 그래. 그래서 야 그래도 쓰자. 누나 이렇게 생일인데 써야지. 분위기 맞지? 써야지. 진짜 그러잖아. 그랬더니 아 나는 안 쓸래. 얌마. 얌마 나왔다. 쓰란 말이야. 진짜 아빠는 나 이거 내가 나이 50에 나 이거 70에 썼나? 이런 게 다 있어 임마. 너 그냥 그럼 누나 태어나게 이렇게 기분 나쁘지? 네. 분위기 진지하게? 나 다 쳐다보고 난리가 났었어. 아빠가 갑자기 화내니까 생일날 분위기 다 망치는 게 원인이 저 최양라 씨야. 저 같은 경우는 예. 제 생일이나 와이프 생일날은 꼭 싸워요. 그 생일 없기로 하자고 서로 맞아. 했어. 왜냐면 이상하게 싸워. 징크스. 징크스가 있어. 아니면 와이프가 퉁퉁을 왜 그러냐? 또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그랬다가 이런 씨. 아니 왜 그러냐고 오늘 생일날 하필이면 내 생일날 내가 뭘요? 내가 미역국을 안 끓여줘서 뭘 아니었어요? 어떤 선물 사이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설문조사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기야 출연자 490명이 뽑은 이 선물하면 100% 싫은 소리 듣는다. 네. 자,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베스트 5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히신 분께는 오노테 세트. 오노테 세트. 자, 예. 오노테 세트. 자, 예예. 오징어. 오징어. 네. 노가리. 네네. 태양쪽 고추장 세트입니다. 자. 자, 힌트 부부를 모셔볼까요?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님. 네, 지금 표정이 별로 계속 좋지는 않으세요, 지금. 야, 사실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안 앉으시거든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네네네. 네. 자, 어버이날 받기 싫은 선물. 1위부터 5위까지. 자, 먼저 5위 힌트 나갑니다. 5위 힌트. 에이구, 사약보다 더 쓴 건 니네들이나 먹어라. 정답! 윤성 씨, 홍삼. 홍삼. 에이. 아닙니다. 정답. 네, 정답. 홍육지. 커피. 커피. 땡. 아닙니다. 자, 정답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 아버님 힌트에서는 정답자가 안 나왔고요. 어머니 힌트 볼까요? 자, 어머님 힌트. 사실은 니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사실은 정답. 니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자, 최명수 씨. 영양제. 영양제. 땡. 아닙니다. 정답. 하민혁 씨. 하민혁 씨.
보약. 보약! 보약 받고 화내시는. 아, 아닙니다. 정답.